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자유, 무엇을 통해서 영생,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, 이게 딱 이제 꼭지점으로 진짜 가야 됩니다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마지막 1500년 된 6월절에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면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, 그 다음에 자유케 하는 인생,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, 이 모든 건 이제 꼭지점으로 딱 가야 됩니다. 그 꼭지점이 뭐죠? 예? 십자가입니다. 지금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. 여기서. 지금 이 중대한 이 시점,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이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. 십자가를 생략해버린다면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겁니다. 글쎄 뭐 멋있는데 진리가 자유케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참 멋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그걸 획득할 수 있나? 라는 부르로 깊게 들어가면 실체가 없는 거죠. 십자가입니다. 우리 예수님은 이미 떡을 가지고 당신의 몸이요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동안에 첫 번째 유월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잖아요. 1년 된 어린 양이잖아요. 1년 된 어린 양으로 첫 번째 유월절을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15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3년 전에 예고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뭐가 이제 되실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? 하나님의 어린 양.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실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 곧 나와요. 어디서 끝났다라는 말이 선언되죠? 십자가에서요. 십자가에서 딱 선언됩니다.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순간과 십자가와는 지금 아직 24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. 이제 진짜 다가왔고 진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. 여기입니다. 이게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다 담고 있는지 결국은 성경은 십자가 원스토리입니다. 모든 성경은 다 예수 십자가 이야기로 다 돌아온다.